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답고 또 신비롭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도시적이고 도회적이면서도 은둔자적인 신비의 서 페르난두 페소아의 불안의 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텍스트 시작합니다. 나의 고용주 바스케스. 여러분, 바스케스는 사장인데요. 지금 이 작품의 주인공이 설정이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죠. 바스케스 사장, 그 회계사무소의 사장입니다. 굉장히 평범하지만 뒤끝이 없고 조금 믿음직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의롭고 악덕 고용주는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최면이라도 걸린 듯 바스케스 사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사실 이 주인공은 친구도 없고요.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회계사 사무소에 일하는 사람들 정도, 고용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낮 동안 나의 소유주이며, 내 인생 소유주이며, 내 인생의 무연한 장애물, 그쵸? 장애물입니다. 왜냐면 자신한테 뭔가 명령을 하고 그럴 테니까요. 누구란 말인가? 이유를 알수 없는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짜증을 부릴 때를 제외하면 그는 내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준다.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를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사장에 대한 알수 없는 그 어떤 호기심과 애정,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집착처럼. 일종의 상징인가? 상징. 원인인가? 자신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 자신의 억압이나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 억압의 원인인가? 이런 거.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죠? 대체 뭐지? 바스케스 사장, 나는 앞으로 내가 분명히 느끼게 될 아련한 그리움으로 미래의 시점에서 벌써 그를 기억한다. 지금 마치 지금 자신 바스케스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애틋한 마음으로 미래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 그때 그 바스케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러한 그리움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훗날 어느 구석에 있는 작은 집에서 지금 쓰지 않은 작품을 여전히 쓰지 않으면서 그 작품을 쓰지 않기 위해 지금 갖가지 변명들과는 다른 이런저런 변명들을 여전히 갖다 붙이면서 나는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냉소가 느껴지죠. 지금 작은 집에서 지금 쓸수 없는 작품, 지금 쓰지 않는 작품, 앞으로 영원히 태어나지 않을 작품을 여전히 미래에도 쓰지 않으면서. 야, 그러면서 지금 붙이는 별명들과 또 다른 종류의 같은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조용히 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자기가 천재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몽상에 빠진 거지에 불과한 빈민 수용소에 들어간
괴물들과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죠. 저는 싸워 이길 힘도 없고 싸움을 거부하고 포기할 힘도 없는 이름 없는 무리와 어울려 완전한 패배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미래에 이렇게 완전히 폐물처럼 돼서 차라리 조금 실패하는 것보다 그래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오히려 묘한 만족감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도라도레스 거리의 여러분 도라도레스 거리가 자주 나오죠. 거리 도라도레스 실제로 리스본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있는 거리인데 정말 리스본이 3대 미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항구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리의 사무실과 바스케스 아이고 여기 나왔냐 난도레스 거리의 사무실과 바스케스 사장을 회상하며 그리워할 테고 지금의 지루한 일상을 마치 한 번도 주어진 적 없는 사랑이나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승리인 양 감개무량하게 떠올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바스케스 사장을 비롯한 그 사무실, 그 회계사 사무실은 굳건한 현실이고 자기 자신은 섞이지 못하는 하나 외부자로서 일종의 외부자의 감정으로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냥 가서 주어진 일만 자기만 잘 이렇게 조금 하다가 가는 이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이제 근데 이제 이 굳건한 현실이 나중에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회상을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보면 공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나 그렇죠 심리적이고 그런 어떤 시간적인 것 부분에서도 유리되어 있다 현실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현실이라는 것에 지금 이 자아가 이렇게 섞이지 못하는 벽이 있는데 그런데 장소적으로도 장소는 여기에 있지만 이 현실을 저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잖아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치 현실을 회상하듯이 바라본다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관조죠. 관조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관조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된 것처럼 유리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올린다. 바스케스 나의 고용주 나는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를 보듯 나는 오늘 미래의 시점에서 그를 본다. 중키의 다부진 몸 이 전형적인 지금 저기 어떤 소시민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바스케스 사장을 지금 외모를 묘사하죠. 그때도 있지만 중년 남성인 것 같아요. 대체로 다정하며 솔직하고 영리하고 때로는 심술궂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때로는 상냥한 사람. 되게 수완이 좋은 사람이죠. 유연하고 그런 것 같죠. 핏줄이 색깔 있는 작은 근육처럼 튀어나온 털복숭이 손으로 돈을 다룰 때 서두르는 법이 없고 이것도 수완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침착하고 사무적이고 단단하지만 뚱뚱하지 않은
목과 회색 좋고 탱탱한 뺨에 들 아까 전에 소시민이라고 표현하는데 소시민이 아니라 뭐라 부르주아네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 늘 단정하게 손질된 짙은색 수염을 기른 나의 고용주 나는 그를 본다 기운 차고 신중한 태도와 생각에 잠긴 눈빛을 본다. 그의 마음에 들지 못할 때면 몹시 괴롭고 그가 너그럽고 인간적인 모습을 미소를 지어 보일 때면 청중의 박수갈채라도 받은 듯 기쁘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주인공은 바스케스라고 하는 사장과 굉장히 그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재밌죠? 굉장히 모순된 태도죠. 아주 외롭고 싶어 하면서도 고립을 추구하면서도 이 바스케스 사장한테 있는 만큼은 잘 인정받기 쉽기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하나 봅니다. 주위에는 사장보다 아마도 내 주위에는 사장보다 흥미로운 인물이 없어서 이 평범하다 못해 진부한 인물을 놓고 나 자신을 버릴 만큼 깊이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여기에는 어떤 상징이 있다고 믿는다. 이거 지금 재밌는 표현이죠. 자기에는 사장보다 자기가 이 사람이 굉장히 낯가림이라든지 이런 게 심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터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나머지 친구도 없고 이게 초반에 머리말에 나왔죠. 그리고 교류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같이 사무실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도 잘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리고 아주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라도 새로움을 찾아야 되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스케츠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진부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지만 이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다각도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여기는 어떤 상징이 있다고 믿는다. 어느 먼 전생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거의 확신한다. 이 진부한 인물이 전생에서 자신한테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알겠다. 나의 고용주 바스케스 사장은 이 9번 텍스트입니다. 바로 인생. 이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이게 아마 이거겠죠? 여기서 보시면. 어느 먼 전생에서 이 사람은 나에게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징이 바로 인생의 상징인 것 같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렇게 좀 통하네요. 8번 텍스트와 9번 텍스트는 조금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인생이다. 그다음에 지루하고 불가피하고 고압적이며 속을 헤아릴 수 없는 인생. 바스켓 사장처럼 지루하고 불가피하고 또 고압적이고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진부한 인물 이
진부한 인물이야말로 인생의 진부함을 의미한다. 겉에서 볼 때 바스케스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 인생은 모두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인생은 겉으로 보이는, 왜냐면 바스케스처럼 겉에서 볼 때 바스케스는 나에게 모든 것이다. 인생, 그렇죠? 인생은 겉에서 볼 때 모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서 인생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죠. 또 상징적 표현이네. 쓴 거리에 있는 이 사무실이 내게 인생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겉으로 보는 인생이라는 건 현실적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에 돌아가서 자기가 열심히 작업에 매진하는 것, 그 인생, 그 속의 인생의 그 어떤 속살, 수박 겉핥기처럼 자신을 알고 있는 그것이 바스케스와 같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신의 내면은 이제 알려지지 않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이런 얘기겠죠. 같은 거리에 내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자꾸 열이 달라지네요. 내게 인생을 의미한다면 같은 거리의 내가 살고 있는 2층 방, 자신의 방이죠. 근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앞에는 4층 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2층 방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종의 착각이죠. 근데 뭐 어차피 이거 자체가 상장이니까. 예술을 의미한다.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것, 자기 그 글 쓰는 것. 그래, 예술. 인생과 같은 거리에 살되 주소는 다른 예술. 나를 삶에서 해방시켜 주지만 산다는 것 자체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하고 인생과 마찬가지로 지루하기 짝이 없으며 단지 다른 장소에 있을 뿐인 예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예술이 엄청난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막 신에게 받은 선물처럼 도취되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그런 시대의 하나의 어떤 환상이고, 사실 예술도 노가다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 예술, 인생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장수폰에 있다. 그리고 예술, 그렇다. 나를 위해 도라도레스 거리는 모든 사물의 의미와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풀고 있다. 자신의 인생, 도라도레스 거리가 품고 있는 게 있잖아요. 도라도레스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삶이 다 같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아지트 같은 느낌일 텐데, 이 도라도레스 거리가 있다고 하면 한 곳에는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 이거는 현실을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돈을 벌고 이런 생업과 관련된 현실.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것은 이제 허름한 2층 방에, 다락방에서 이렇게 여기서 바다 뭐 이런 거, 언덕을 바라보면서 바다인지 언덕인지, 바다였겠죠. 바다라고 했었지 않을까죠? 그렇죠? 바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바다 같은 걸 바라보면서 이제 달밤에 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도라도레스 거리는 이걸 두 개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의 의미와 모든 수수께끼 해답을 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단, 왜 수수께끼가 존재하는가 하는
이거는 좀 근원적인 물음이잖아요. 결코 해답이 있을 수 없는 수수께끼는 제외하고. 수수께끼를 열심히 풀고 있지만 그 수수께끼 자체가 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면서 그냥 주어진 일에 살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너는 왜 살아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하지만 그 삶인 거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우리 존재 자체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자, 그다음 열 번째 텍스트. 무능하고 예민한 나는 나쁘든 좋든 고귀하든 천하든 난폭하고 강렬한 충동은 다룰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본질로 파고들어 지속되는 감정과 계속 이어지는 정서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동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내 영혼의 본질에서 만성적인 것, 급성적 충동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저변에 있는 근데 이 아마 지속되는 감정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땐 불안이 아닐까. 그럼 불안이라는 건 굉장히 지속되는 감정이잖아요. 폭력 같은 거 오히려 대척할 수 있죠. 하지만 우울이다 이렇게 만성화되는 것들 있잖아요. 우울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불안 이런 거 공황 이런 것들은 지속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 안의 모든 것은 항상 다른 무엇이 되려 한다. 영혼은 칭얼거리는 어린아이를 못 견디듯 스스로를 못 견디고 불안은 점점 커지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아, 여러분 저도 이런 감정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견딜 정도의 어떤 그런 느낌. 여러분, 아,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본 진짜 없습니까? 예. 뭔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내 감정의 이 상태, 자꾸 나쁜 생각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성격이 예민한 분들은 그런 데서 못 벗어나잖아요. 아주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민한 분들은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 작품 같은 걸 대할 때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것을 대할 때 아주 세심한 눈으로 그 안에 디테일들을 잘 포착해내죠. 그래서 그거를 좋게 승화시키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예민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반응을 오해하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항상 괴로워하잖아요. 저도 이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불안은 언제나 커지면서 그 자리에 있다. 나는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무엇에도 붙들려 있지 않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모든 일에 반응하지만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왜 자꾸 밀려나나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언제나 나는 모든 것에 흥미를 느끼지만 그 무엇에도 붙들려 있지 않다. 또한 그 다음에 모든 일에 반응하지만 늘 꿈꾸는 상태다. 네, 뭐 꿈꾸는 상태. 나와 대화하는 이의 미묘한 표정을 감지하고 말투의 아주 작은 특징도 알아챈다. 네, 예민한 사람들이 이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대해서. 하지만 듣기는 하되 귀 기울이지는 않고 다른 걸 생각하다 보니 그가 한 말도
내가 한 말도 머리에 남지 않는다.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직장에 있을 때 모이면 그 아이가 있으신 어머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이 이야기만 하고 교육 이야기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주식 이야기, 골프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많이 하죠. 실제로 그랬고. 그러면 저는 재미없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서 책을 읽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오히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짜. 같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다니, 이런 거. 그쵸? 그런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한 이야기를 같은 사람에게 또 하고, 그가 이미 대답한 질문을 다시 던진다. 예, 그렇죠. 그 상대한테는 이런 사람들은 고역이겠네요. 그렇지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던 순간 상대방 얼굴 근육의 움직임과 나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 이야기를 듣던 그의 관심 어린 눈빛은 마치 사진처럼 단 네 단어로 선명하게 묘사할 수 있다. 나는 두 사람이고 그 둘은 마치 붙어 있지 않은 샴 쌍둥이처럼 서로 거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샴 쌍둥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몸은 붙어 있는데 머리는 이렇게 둘이 붙어서 태어나는 귀영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그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몸이 붙어 있는 샴 쌍둥이가 아니라 몸이 붙어 있지 않은 샴쌍둥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샴쌍둥이인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몸이 붙어 있지 않은 샴쌍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모순되지만 몸이 붙어 있지 않은 샴쌍둥이. 예,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영혼이지만 다른 사람처럼 완전히 이렇게 돼서 자기 자신은 몽상에 잠겨 있고, 한쪽 샴쌍둥이는 한쪽 머리는 저기에 있고, 꿈에 있고, 한쪽 머리는 현실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영혼이 나가버렸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 참, 이런 표현이 조금 독특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번 텍스트까지 했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길 강력 추천드리고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고요.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모두 네, 건강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